세 가지 맛을 내며 악역 궁합을 이룬다는 신비의 채소 상체. 아기만큼이나 중요한 재료인 상체는 이틀에 한 번씩 공수. 예, 이게 상체예요. 이거 뿌리부터 잎까지 있는 해면은 요 모양이죠. 독특하게 생겼어요. 미얀마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던 거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. 10년 동안 아기찜 집을 운영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상체를 3년 전부터 사요. 다른 곳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사장님의 노력과 정성이 통한 건데요. 위에만 먹고 파도 위에만 먹잖아요. 그런데 이 상체는 위부터 뿌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가장 먼저 아기를 삶을 육수에는 북어머리를 시작으로 팥뿌리, 고추씨 등의 재료를 넣어주는데 여기에 상체 뿌리가 아낌없이 들어가야 시원한 육수가 완성됩니다. 아기집의 진짜 주인공, 아기의 운명은 여기까지. 양념이 쏙쏙 될 수 있도록 사이사이 팔집을 내주세요. 한 시간을 푹 우려낸 육수의 아기 투하. 매콤한 맛을 내는 비법 양념장까지. 여기에서도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비법이 있다고 하네요. 이거 먹을 것 같아요? 마늘처럼 보이죠? 네, 마늘 같은데요. 상체 뿌리를 간 거예요. 모든 음식에 마늘 대신 상체를 넣어 깊은 맛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한다는데요. 마늘만 나는 게 아니라 파맛도 내주거든요. 그래서 이 상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늘과 파를 동시에 사용한다고. 아기와 갖가지 재료를 냄비에 한 대 모아 볶아주면 매콤 쌉쌀한 아기찜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보이지 않지만 찜 안에 가득 배어있는 상체의 향기. 아기와 상체, 그 궁합이 궁금한데요. 상체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귀 단백질의 그 체내 소화율을 증가시켜줄 수 있고 매운맛의 유황 성분이 아귀의 비타민 B1을 활성화시켜서 여름철 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